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게임은 표창 키우기 2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표창 키우기 2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 엄청나게 예전에 이제 한번 했었죠. 저번에 이제 표창 키우기 다시 오랜만에 한 것처럼 요번에는 표창 키우기 2를 오랜만에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동안에 또 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유, 진짜 몇년 만에 한지 모르겠어요. 아이 뭐 아무튼 바로 한번 해봅시다. 깨깨깨 게임 시작. 아쉽게도 근데 제가 처음부터 다시 키워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아이패드로 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 처음부터. 그래도 뭐 딱히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금방금방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아무튼 표창 키우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대충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표창을 소환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창끼리 합체를 해버리면은 새로운 표창이 나오는, 어찌 보면 이제 거의 합체류 키우기 게임의 시초라고 할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위에 몬스터도 잡아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강화도 할 수가 있다. 아이, 진짜 오랜만에 한다. 스킬도 있습니다. 스킬을 요렇게 쓰면은, 아라라라! 표창기. 튜토리얼은 다 끝났고, 아마 우편함에 뭔가 굉장히 많이 와 있을 겁니다. 이 게임은 항상 그렇더라고. 이거 봐,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와, 엄청 많아. 이 게임은 항상 그래. 선물 싹다 그냥 받아버리고, 와, 소리 봐.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초급, 중급, 상급 뭐 이렇게 있네? 자, 일단은 키워봅시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오늘은 그냥 시작부터 현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저의 목표는 그냥 초고속으로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의 표창 키우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현질을 하면은 공격력 20만% 증가, 모든 제어 곱하기 4배, 뭐 보석도 그냥 막 이만큼 주고 그냥. 아, 나도 모르겠다 진짜로. 이건 뭐 그냥 게임 끝났다. 표창 성장 패키지, 스테이지 성장 패키지, 뭔 패키지가 이렇게 많이 드럽게 많네 이거. 자, 아무튼 이 코스튬은 아직 그대로 있네. 여기 있는 모든 코스튬을 싹다 구매를 하고, 광고 제거도 뭐 필수로 구입해줘야 되고, 일단 구입할 게좀 굉장히 많은 것 같다. 바로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이제 뭘 샀냐면은 한정 판매 패키지 그냥 다 샀습니다. 그리고 광고 제거 하나 구입했는데 아직 살게 너무 많아요. 이 보니까 마일리지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마일리지로 갔다가 이제 코스튬을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코스튬은 보유 효과가 공격력 증가 20만%라, 근데 이거 개당 10만원인데 이렇게 많아요, 지금 종류가.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다 살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마일리지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루비 1900만 개, 뭐 그냥 엄청 많아요, 지금. 뭐 9700만 개, 뭐 그냥 거의 버그 수준인데, 일단 이 정도로만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은 뭐더 추가로 뭐더 현질을 하든지. 자, 일단은 모든 코스튬을 싹다 구매를 해야 돼요. 루비로 갔다가 이렇게 구입해 버리고, 그 다음에 스킬도 싹다 맥스 찍을 수 있겠지? 이 제작술이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업그레이드 해야지 표창을 만들 때 높은 단계의 표창이 나온다. 그래서 빠르게 빠르게 이것부터 맥스를 한번 찍어주도록 합시다. 와, 이거 지금 재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금방금방 하겠는데, 진짜로? 아직 100만 개도 안 썼어. 이만큼 업그레이드 했는데 아직 9600만 개 남았습니다. 근데 점점 많이 필요하네. 야야야, 뭐야, 이거 부족하겠다. 잠깐만. 금방, 왜 이렇게 금방 줄어들어? 아, 잠깐만. 내가 봤을 때 현질 더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아까 보니까, 그래, 이거 구입하면은 이 에메랄드인가 이거를 9000만 개를 더 주네요.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이거 싹다 받아버리고. 와, 지금 뭔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받을 게. 야, 도감도 무슨, 스테이지가 지금 너무 스피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벌써 97-1이에요. 표창 알아서 제작하는 거 없나? 이거 지금 그냥 방치하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데. 이거 업그레이드 해줘야겠다. 자동으로 제작하고, 자동으로 합체해주고, 동료도 구매를 해줘야 되나? 아, 뭐 룰렛도 있어요. 아, 지금 할거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게임이 그동안에 엄청 많이 바뀌긴 했다. 아, 버닝 모드 이런 거 있어야지. 이거 싹 업그레이드 오지게.
표창 보유 개수 요거를 늘려줘야 돼. 와 지금 야 새로운 표창이 뭐 계속 생겨 계속 생겨. 벌써 24단계 만들었고요. 어 골드가 너무 딸리는데 이게 초반이라 그런지 일단 마일리지로 갔다가 코스튬들 사야겠다. 싹 다 이렇게 구매해서 공격력도 이렇게 증가시키고. 와 공격력 140만% 상승. 그리고 보니까 루비랑 마일리지랑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교환을 해주도록 합시다. 어차피 다이아 많거든요 지금. 이렇게 대충 교환해주고 코스튬 다 사. 그냥 다 사. 동료도 사야겠죠? 어 이거 일단 다 사고. 아 이런 것도 있었네. 루비로 갔다가 막 공격력 증가하고 체력 증가 골드 획득량 이거 먼저 해야겠다. 어? 이게 뭐야? 아 표창에다가 특수능력 붙이는 것도 있구나. 아, 이거는 뭐 굳이 지금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스톤이라는 걸로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야 이것도 살 거 많네. 그냥 비싼 거부터 사야겠다. 아 아니다 이건 좀 아껴 써야겠다. 막 쓰면 안 될 것 같아. 각성은 또 뭐야? 표창을 각성하여 강력한 힘을 얻어보세요. 아이고야 이 복잡한 거 봐라. 한계 돌파. 와 에메랄드 다 썼다. 끝까지 업그레이드를 못했어. 아 이거 엄청 많이 필요하구나. 자 그럼 아까 현질했던 거 여기서 또 싸그리 받아버리고 에메랄드 계속 합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표창도가 한번 볼까? 와 어디까지 만든 거야? 벌써 옛날에 나를 뛰어넘은 것 같은데? 와 이거 봐 30단계까지 만들었어 벌써. 와 미쳤다리. 어 근데 표창 종류가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지금. 아직 멀었어요. 자 보스에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다가 이렇게 도전하면은 한방 끝. 자 다음 보스 바로 도전. 야 내가 했을 땐 보스 종류가 이렇게 많았던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보스가. 그 와중에 새로운 표창 하나 또 만들었고요. 와 또 만들었어. 어비스 표창. 제가 옛날에 무슨 골렘 보스한테 막혔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그 보스도 이제 별거 없을 것 같아. 어? 뭐야 패배했다고? 아 나 체력이 딸려서 그런가 보다. 체력 레벨을 내가 봤을 땐 스킬도 배워야 돼. 제 기억상 뭔가 분신술을 쓰는 그런 스킬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아 그래 이거 그림자 분신술 맞아. 아 이 스킬부터 싸그리 레벨업을 해놔야겠다. 아 재화가 또 부족해? 어 스킬이 뭔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싹 다 오토로 돌려놓고. 아 맞다 유물도 있었지? 아 나도 몰라 그냥 막 뽑아. 표창 키우기에 유물은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막 뽑아주면 됩니다. 전부 다 맥스 찍을 때까지. 어차피 보석 많으니까 전부 다 맥스를 찍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싹 다 맥스 찍어버려. 고급 유물도 있는데 다이아로 업그레이드를 하네요. 나 다이아 290만개 있는데 뭐부터 업그레이드 해야 되려나? 업그레이드 할게 너무 많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되게 고민된다. 이속부터 늘려주면 좋을 것 같고 공속도 늘려주고. 그 여기 보면은 고급 유물에 전부 다 맥스 데미지가 제한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력 제한을 또 따로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제한 해제 대충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업그레이드 해줘야겠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보스 도전. 못 깰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선인장 다음 보스 뭐 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다가 사망 컷. 그 다음에 킹코브라 한방. 다음 용암 거북 한방. 용암 매머드. 와 미스 뭔데. 다음 사막꽃 두더지. 강화된 가시선인장. 드래곤 케이브. 뚱보용 파이브 돌스. 돌파파 구미호. 엥? 죽었네? 지금 스테이지가 321-5까지 왔네. 엄청 빠릅니다 지금. 방어전도 해야겠다. 이거는 몬스터가 한 방에 그냥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별거 없습니다.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지. 자 일단은 이거 지금 당장 뭐 해볼 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많이 키우고 와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꽤 많이 키웠는데 일단은 스테이지 5973-1까지는 왔습니다. 그리고 합체를 계속해서 해가지고 버닝 타임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표창이 39단계 루미너스 표창까지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루미너스 표창이 지금 하나가 아니야. 내가 겹쳐놨 자 몇 개인지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네요. 굉장히 일단은 많이 만들어놨고 이게 보니까 던전을 좀 많이 돌아줘야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여기 스톤에 보면은 능력들이 다 있어요. 던전 클리어만큼 단계 증가, 던전 클리어 단계만큼 공격력 증가, 보스 클리어 단계만큼 공격력 증가, 방어전 클리어, 드래곤 최고 데미지, 공중전 클리어, 추격전 클리어, 뭐 타임스톤 시간의 조각,
정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많은데 아무튼 제가 지금 다 구입을 해놔가지고 지금 공격력이 1300만 퍼센트 상승이다. 여기서 더 올릴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재료가 부족하고 제가 그리고 코스튬도 싹 다 구입을 해놨습니다. 이게 보니까 무료 코스튬도 있고 보석으로 주는 코스튬이 있는데 아무튼 다 구입을 해놨다. 근데 이게 또 보니까 승급전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안 할 수가 없죠. 일단 승급전부터 하기 전에 드래곤 이건 뭐냐, 데미지를 얼마나 많이 넣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일단 바로 한번 해봅시다. 보자나자 데미지 몇 나올라나. 이거 한 판도 안 눌려봤거든요. 자 과연 아 자자 스킬 싹 다 써버리고 라라라라라라라 야 시작부터 난리 났죠. 5천조 7천조 자 드래곤이 때리기 시작하고 열심히 표창을 던져 1경 돌파했고요. 드래곤의 데미지가 초반에는 약하기 때문에 잘 안 박힙니다. 잘 버티고 있어요. 잘하면 2경까지는 넣을 것 같은데. 아 드래곤의 공격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2경 돌파했고요. 3경까지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끝났고요. 2경 6800조 자 그러면은 데미지가 더 올라갈 수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 스톤에 보면은 드래곤 스톤이라고 해가지고 드래곤 최고 데미지 단계만큼 공격력 증가이기 때문에 방금 한 판 돌려서 140만 퍼센트 상승했네요 데미지. 근데 여기서 승급전까지 해버린다? 뭐 게임 셋이지 그냥. 자 바로 한번 해봅시다. 입장하자. 이거 뭐 그냥 깨겠지? 한방 끝. 아 맞다 지금 그리고 골드도 1000억이나 있는데 공격력 증가에 그냥 싸그리 써버릴게요. 얼마 레벨업은 못하네요. 오케이 레벨업 했고 나머지는 대충 그냥 업그레이드. 자 일단은 승급은 아이언 1 아이언 2 몇 단계까지 있으려나. 아이언 2 클리어 했고 3단계 클리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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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야 이제 쉽지 않은데요. 골드 2까지 왔거든요. 네, 싸우는 거 보면은 다다다다 표창 던지는데 야 쉽지 않아요. 지금 이 녀석이 체력도 많아가지고 와 갠신이 클리어했고 골드 3 데미지가 근데 얼마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대박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승급이. 아 졌다 이거 못 깬다 이제. 일단 승급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아직도 이만큼이 다 남았네요. 정보를 한번 봐봐야겠다. 이게 뭐지? 설마 어빌리티? 맞네. 등급은 레전드 등급까지 있는데 최종 공격력으로 맞추면은 될 것 같아요. 계속 돌리자. 레전드 뜨면은 뭐 알아서 경고 문자 뜨겠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자 그러면 빠르게 최종 공격력으로 싹 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이아 다 썼는데 못 맞췄어요 전부 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다이아가. 잘 안 떠 최종 공격력이. 아 그리고 여기 한번 떴었는데 내가 실수로 돌려버렸어.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많던 다이아 다 써버렸네. 아무튼 제가 그동안 방치하면서 뭘 했냐, 여기 있는 던전 한 번씩 다 한번 해봤습니다. 수중전 뭐 시간 해방 추격전 공중전 드래곤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강해졌으니까 방어전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깰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게 난이도가 좀 있거든요. 와 그렇지 데미지 세졌다 확실히. 아까 못 깼었는데 이제 그냥 깨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는 스킬 아니면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와 데미지 2천만 퍼센트 증가네 지금. 와 이거 이젠 스킬 써도 힘들다. 이제 보스 한번 도전해봅시다. 보스도 꽤 많이 깨놨습니다. 자 문어보스 별거 없네. 다음 간호사 다음 좀비 다음 보스는 너무 쉬운데? 내가 데미지가 너무 세졌다 지금. 그냥 막 깨네. 딜찍누죠 이게 바로. 와 얘는 또 뭐야 이렇게 오면은 뭐 어떻게. 야 이건 절대 못 깨. 아무튼 데미지 좀 더 올라갔고 이 상태로 드래곤 도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데미지 2경 6800조 넣었는데 지금 도전하면은 과연 몇 나올 것인지. 자 스킬 싹 다 켜주면서 와 시작부터 와 엄청 세지긴 했다. 벌써 1경 넣었습니다. 아까보다 한 2배 정도 넣을 것 같은데 예상. 3경 돌파했고요 4경 돌파했습니다. 아 이제 죽는다. 거의 뭐 2배 넣었네요. 데미지 좀 더 올라갔겠다. 아 그리고 해보니까 이 게임에 에메랄드가 너무 많이 필요해요. 보면은 이 스킬이랑 제작술이랑 합성술을 좀 업그레이드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상당히 빡세
됩니다. 게임을 좀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거는 현질에도 금방금방 써버립니다. 저런 건. 자, 그리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우라라고 있어요. 아우라를 갖다가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강화를. 그러니까 이제 모래시계로 하는 건데, 제가 아까 현질을 해가지고 모래시계가 지금 1300만 개나 있는데 강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요렇게 따다다다다. 와, 공격력 50만% 상승해서 두 개 합쳐서 100만. 그 나머지들도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아무거나 일단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그 지금 데미지 올라갔으니까 시간의 방도 한번 돌아줍니다. 도전 요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시계를 얻는 거예요. 막 요런 식으로 계속 때려가지고 모래시계를 얻는 것이다. 오케이, 시간 끝났고. 이거를 하면 데미지가 또 세져요. 왜냐하면 스톤에 타임스톤이라고 시간의 조각 획득량만큼 공격력 증가이기 때문에. 근데 별로 안 올라갔네. 어, 그래, 지금 보니까 할 게 아직 더 남아있었네. 와, 여기 막 얼굴도 사야 되고 의상도 사야 되고. 어, 내가 헤어만 샀다. 신발, 뭐 펫, 자동차 이것도 사야 되고. 아이구야, 이것만 조금 현질할까? 루비는 그래도 많이 살 수 있으니까 루비 좀 사야겠다. 바로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이제 뭘 샀냐면은 99,000원짜리 루비 한 번이랑 77,000원짜리 루비 한 번이랑 한정 판매 패키지 99,000원짜리 구입했습니다. 요것으로 갔다가 코스튬 구입 싹 다 해버려야 돼. 야, 살 거 너무 많다. 빠르게 구입할게요. 오케이, 전부 다 구입했습니다. 얼굴, 의상, 신발, 펫, 자동차. 야, 이거 전부 다 구입하니까 데미지 조금 더 올라갔네요. 캐릭터 좀 대충 꾸며야겠다. 오케이, 대충 꾸몄는데 지금 보니까 배경도 사야 되네. 이거 싹 다 사버리고 이제 진짜 다 샀다. 나머지 루비로 뭐 하지? 그냥 천천히 써야겠다. 스테이지 진행 어디까지 할 수 있을라나. 지금 너무 세가지고 아직도 한 방이거든요. 6317 스테이지 가져왔는데. 보스 도전이나 다시 한번 해볼까? 이거는 근데 딱 봐도 못 깰 것 같긴 한데 난이도가 너무 빡세다. 야, 이거 봐라. 아니, 이거를 어떻게 깨? 못 깨. 공중전이나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뭐냐면, 이거 좀 게임이 특이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캐릭터를 조종해가지고 요 녀석을 맞춰서 죽이는 건데, 이것도 해야지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좀 중간에 막 까다로운 보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건 뭐야, 제과 콩나무요? 아 맞다, 어차피 루비 많이 남으니까 요걸로 갔다가 펜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이거 어차피 못 깨네. 일단 그만하고. 데미지 좀 더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나의 동료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이렇게 맥스 찍어버리고 진화. 야, 진화하는데 또 재료가 이렇게 필요해? 일단 진화할게. 와, 진화 재료 뭔데? 이렇게 빡세다고? 또 해. 아, 재화 부족해? 아, 마스터키도 대충 업그레이드 이렇게 해주고 4단계까지는 진화해줬다. 드래곤 한번 더 돌려볼까? 왠지 데미지 더 세진 것 같은데. 아까 데미지 4경 3천조 넣었었네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해보면은 데미지 얼마나 넣을 것인지. 어, 시작부터 1경이에요 이제. 아마 펫의 효과가 좀 더 있을 겁니다. 와, 벌써 3경 넣었는데? 어, 펫 효과가 확실히 있다. 이거는 4경 돌파했고 5경 돌파했고 6경 돌파했고요. 이제 슬슬 또 죽을 것 같죠? 아, 여기까지 6경 9천조. 이 상태로 계속 또 방치하면서 키우면 될 것 같아요. 어, 표창 정리하는 기능도 있었구나. 아주 좋아요. 자, 그럼 뭐 여기서 계속 그냥 방치하는 걸로 하고. 아이, 그래서 겨울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표창 키우기 2 진짜 엄청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제가 예전에 키웠던 거 한참 뛰어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지 게임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됐네요. 아주 좋고요. 일단 오랜만에 해본 결과 역시 갓겜은 갓겜이다. 믿고 하는 표창 키우기였습니다. 재밌었어요. 표창 키우기 2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